대학생 약 3명 가운데 1명은 주변 권유로 인해 억지로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학생 5천여 명 가운데 31.7%는 원하지 않는 술을 억지로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이어 원하지 않은 술을 마신 경우는 학과 신입생 환영회가 29.2%로 가장 많았고 MT, 선배들과의 친목 모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또 1년 중 한 번이라도 만취한 경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54.3%가 그렇다고 답했고 월 1회 이상 만취한다는 응답자는 22.6%로 집계됐습니다.